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왜 there is죠? 있다라는 얘기할 때왜 there is예요? 자, 이 표현 다시 돌아가면 지금 뭔가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하나가 있다. 오케이. 지금 이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 그러니까 it은 is랑 같이 쓰는 게 당연하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있다란 얘기하고 있, 아, 여기에 있다란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 얘가 있는 거죠? 네. 초콜릿 셀수 있어요? 없어요? 전에 단어할 때 아, 내가 얘기해줬어. 스태츄 할때 S를 붙여가지고 그게 기다려봐, 여럿인지 그러니까. 초콜릿 셀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셀수 있어요. 셀수 없다 그러니까 아, 네가 셀수 깜짝 놀랬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초콜릿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처럼, 워터처럼 셀수 없다 생각했고, 안만 길어봤자 뭐야? 있. it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이 쓰는 거야. 근데 여기는 여기에 얘 보여?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걸 썼으면 여러 개가 있다고 해야 되지. 네. 근데 네가 했는 거 봐봐. 이게 여러 개야. 아니요. 그래서 네가 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없으면 틀린다고. 알겠습니까? 오래간만에 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hile Okay, 좋고요. 계속해서 The best bar opens only best bar opens cool for. only cool for.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뭐가 없어서 언제가 안 됐어 지금. 뭐가 없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읽어볼까요? Only in the football. 자, 혹시 이 단어 알아요? 읽어볼까요? Morning, 몰라요? Good morning 할때 morning, 에헤이. Morning, 이게 무슨 뜻이야? 아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무엇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뭘좀 붙여줄게. 읽어볼까요?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하면 무슨 뜻 되게? 아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언제? 오케이. 축제가 열린다 하고 있지? 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니까 전치사를 붙여야 돼.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 best bar opens only in the cool fall. Only in the cool fall. 오케이. 자, 오늘 다 못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통문장 자 이어서 좀 하고요. 도란고. 그다음에 네가 오늘 단어도 해야 되지. 네. 단어랑 그다음에 92, 아 뭐야 07 단어였으니까 08 이렇게 섞어서 할 거야. 됐습니까? 다음 시 오늘은 네가 학원에서 단어 공부하고 나서 단어 쓰기 시험까지 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시간에 통문장 도란거 마무리하고, 07 단어 말하기 하고, 쓰기는 오늘 할 테니까. 그 다음에 08 읽기 연습까지 준비해 오세요. 그러니까 일찍 오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단어하고 가야죠. 와우.
Yeah.